집에서 해도 되나? 예. 아직 소풍은 아니지만 삶은 날짜인 게 여름이다. 완전 한여름이다. 했어요. 4대 줄기 이제 쌀하고 총 몇 명이 8명? 8명. 아니 나는 뭐예요? 진짜 틀리다.
안녕하세요. 오늘 비 오는 날에 집밥이 아닌 닭발 먹는 남자가 돌아왔습니다. 둥기님들 건배합시다. 짠합시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유, 많이 시원하네. 이렇게. 예. 아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너무 너무 더웠죠 한 며칠. 아, 지금 볼 완전히 볼... 갑자기 한 여름이 와서 엄청 고생했네요. 밥을 거지꼴로. 거지꼴로 이렇게 해라. 이걸로. 아유. 사실 맵진 않아. 어, 괜찮아. 이렇게 아유. 이게 밀리네. 맛있어요. 응? 맛있어. 맛있어? 닭발이 고깃값만큼 비싸요? 응? 근데 이 각종 부산물이 더 비싸. 대창, 곱창. 이 인건비인가 봐. 아, 인건비. 닭발고 옛날에는 전부 다 뭐 그건데. 야, 인건비야, 인건비. 제가 턱관절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좀 씹는 게 편해졌다 이런 것도. 아, 그렇지. 육하고 궁합이 또 맞죠. 맛있어. 이 찌짐을 튀김가루로 하면 사실 맛있는데 어제 다 쓰고 없어. 부침가루밖에. 쌀부침가루밖에 없대. 그래도 맛있는데. 맛있어. 바삭하게 구워야 돼. 나는 안 매운데 당신 맵게. 그래도 먹을만한데 맛있기는. 맛있어. 새우도 너무 맛있어. 새우. 아, 근데 당신이 너무 해먹었어. 근데 너무 해먹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. 저희 네 커플이 모였어요. 네 커플. 8명. 그렇지. 다 중년이 된 사람들이. 아, 그러대요. 찍으려고 하다가. 아니, 여보, 다 중년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네 커플 딱 모이니까. 응? 참. 그것도 재밌대, 나름. 까치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. 응? 까치. 우리 아내가 뭐 정말 닭발을 매콤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한 잔 먹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도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무더위 건강 챙기세요. 둥기님들 건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